입주 전에 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어디까지 수리받을 수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새 아파트 입주 전 점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사는 입주하기 45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이틀 이상 사전 방문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말을 끼고 금, 토, 일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지적된 하자는 입주 전까지 고쳐줘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세대당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지금 정 기자 저기 취재하신 저 내용 보면서 기가 찹니다. 기가 찰 뿐더러 제 바로 직계 여동생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5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62, 즉 62군데 하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입주 전에 발견하면 다행이죠. 네. 근데 입주하고 나서 하자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것도 이제 보수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보증이 되고 지분 같은 건 5년까지도 되는데요. 다만 이사업체나 입주민이 도배를 망가뜨리는 등 건설사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문제는 이게 누구 책임인지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인데요. 어지간하면 건설사가 보수를 해주지만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입주한 뒤에 집을 고치려면 다른 번거로운 부분들도 많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도배를 다시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냄새랑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한 3일 동안 그 방을 못 들어갔거든요. 시공하시는 분하고 일정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꼼꼼히 점검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전 점검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건설사들이 기본적으로 표준 체크리스트라는 걸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요. 하자 부분을 스티커로 표시한 뒤 촬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리콘이 튀어나오거나 도배가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도 다 보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보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건 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100건 넘는? 예, 그렇습니다. 62는 양호한지요. 또 입주 전에 또 챙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새 아파트는 이 시멘트 접착제 같은 데서 유해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른바 새집중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기관지 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아기나 노약자 같이 집에 오래 머무는 가족이 있다면 입주 전에 난방과 환기를 해서 유해물질을 빼는 게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일러를 한 30도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놔두셨다가 끄고 1시간 정도 환기 이렇게 해주시면서 요거를 3회에서 7회 정도. 네, 또 그렇다고 너무 고온으로 난방을 하면 바닥이나 벽지가 들뜰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입주 후에도 매일 환기를 해주시고 1년 정도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